안녕하세요. 맥키니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올해 세계 의약품 1위 시장 미국으로 가죠. 미국 진출의 증명의 시간을 과연 이제 5월달 전후에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수급상으로는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패시브 자금 규모 관련되는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거래소에 서류를 언제쯤 제출할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주가 흐름이 5만 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49,000원대 부근에서 거래 줄이면서 옆으로 플랫형으로 가고 있죠. 아침에 이제 갭업시키면서 이 목요일에 나왔던 장중 아침에 시가죠. 5만 800원인데 오늘 5만 500원까지 거의 그 부근까지 가서 5일선 정도 부근 갔다가 지금 살짝 눌려지는 어떤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창구 분석에서는 이제 신한이 아침에 매수에 있다가 지금 다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보다 이제 삼성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더 나오는 흐름이고요. 아침에 프로그램은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었다가 지금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매도의 어떤 규모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캔들상으로는 윗꼬리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윗꼬리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제약도 이제 윗꼬리가 나오는 흐름들, 테라피틱스, 뭐 글로벌 다뭐 비슷한 흐름들. 결국 이제 HLB 주가 흐름이 이제 나머지 계열 종목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오후장에 이제 가격 라인에서 가장 뭐 중요한 것은 일단 48,000원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되돌려 놓는 얹어 놓아야 이 추세 전환이 나왔던 이 연봉에 이 부분들이 좀 희석이 되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다시 이제 이 추세의 흐름으로 복귀를 하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숏스퀴즈 기대감들을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이 부분들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근데 이 프로그램 매도 어떤 수급과 공매도 창구 쪽에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이제 매크로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만 1월 2일부터 이제 불기 시작했던 금리 어떤 인하였던 시점이 경계감으로 좀 바뀌면서 이때다 하면서 지금 장중에 프로그램과 공매도 현물로 좀 누르는 어떤 흐름을 지난주에 만들어내었고 이또 노이즈도 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침에 다시 한번 이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인스펙션 관련되는 프로세스에서는 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벤트도 1월 달에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결국 이제 세계 1위 시장 간다 K바이오 미국 진출 증명의 시간. 과거에 이제 미국 진출하면 이게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 정도밖에 안 되었고, 국내에서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약물이 8개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 매출단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SK 쪽에 이제 매출이 일정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상업적인 어떤 성공 기대감에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이 HLB의 리보세라닙이죠. 간암 1차 치료제로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기 때문에 이 피크 매출이 2029년도에 3조대 초반 정도까지 지금 보면서 이제 승인 여부의 시장의 어떤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가장 많은 것은 약가 자체가 일단은 유럽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거의 뭐두배 정도로 일단 비싸고요. OECD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대비해서 한세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미 정부에서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제약사와 많이 이제 갈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만큼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은 상징이어서 실질적인 수익성 극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블록버스터가 나와야 되는 어떤 시점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닙 FDA 허가 여부가 5월. 제 생각에서는 3월 말에 이제 나오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항서 제약의 이 캄렐리즈마 관련되는 CMC에서 이 VAI 관련되는 받았던 부분의 답변만 마무리 뭐 잘 하게 되면 좋은 어떤 이제 리뷰 평가를 받아서 이 4, 5, 5월 정도에 이제 뭐 결과,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 허가 이후에 바로 이제 뭐 한 3개월 이내에 출시라든지 이 매출 증대에 대한 노력들도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어떤 마케팅팀 인원까지 지금 늘리면서 상당히 뭐 신경을 쓰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으로는 이제 HLB도 그렇고 뭐 제약사, 생명과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좀 불안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메자닌 자금이 좀 뭐 CB라든지 BW, 요런 부분들이 이제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이제 행사를 해서 이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발행 관련되는 부분 1월 2일 뭐 19,200주. 근데 꾸준하게 이제 이런 BW나 CB가 들어오죠. 제약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희석 관련되는 부분. 왜냐하면 동일한 이제 운동장에 새로 이제 주식이 이슈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어떤 이제 주식 가치가 계속 이제 희석화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물량이 좀 많다라고 하면 이후에 나올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제 오버행 이슈로서 이 변동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수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 10이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지 못한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탄탄치 못함을 좀 이야기하는데 HLB는 이제 뭐 허가 이후에 이제 상업화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뭐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인데 예, 물량 부담이 되게 크진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제법 나오고 있죠. HLB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CB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1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거는 1월 이제 19일 아스코 GI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두 편의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막 관련해서 이제 간기능 관련되는 부분 영향과 환자 이제 관점에서 어떤 평가, 최근에 이제 포스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수급 중에서는 결국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IR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서 답변해 보게 되면 주관사와 논의하면서 가장 뭐 좋은 시점을 따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네. 시점을 따지지 말고요. 그냥 빨리 하는 것이 시장에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이 뭔가 이제 기대가 되어 있을 때 그 공매도 금지가 이제 6월 말이고 정기 변경이 이제 6월 달이고 12월 달이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서 특례 편입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시점은 그냥 제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총 이후에 일주일, 2주일 정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1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는 게 가장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어떤 부분이니까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편입 관련되는 이벤트 드리븐이 생기게 되면 외국인 기관들 특히 연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뭐 이 포스코 DX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에 뭐 한 10배 정도 올라와서 텐백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여기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 코스피 전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의 어떤 흐름들을 HLB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수가 뭐 코스피 200도 있습니다만 MSCI 지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섹터 지수도 있고 여러 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DX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전하고 난 다음에 특례 편입이 15일 거래일 동안에 평균 시총이 50위 이내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3월달 편입 관련되는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게 포스코 DX고 HLB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지금 미래에셋 정권에서 뭐 추정하는 부분인데요. 이전 상장 후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한 1000억 정도의 어떤 수급 효과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기 변경 말고 이제 특례 편입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서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에서 코스피 쪽으로 이제 한 50위권을 15일 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50억 건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 7조 4천억 됩니다. 그럼 한 8조 정도가 되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HLB가 한 6조 3천원이잖아요. 그럼 8조로 가기 위해서는 한 30%가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5만원이니까 한 뭐 6만원, 7만원 정도 되게 되면 이런 어떤 특례 편입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이 훨씬 뭐 상황에 따라서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변동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정권사마다 이게 추정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200억대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미래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대 정도의 어떤 수급 효과 기대감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중요한데요. 아무튼 이제 오늘 주가가 윗꼬리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몸통이 좀 작다 하더라도 아침에 갭업이 되었으니까 5일선 가격인 한 49,000원대는 윗단에서 좀 놀면서 5장까지 좀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오느냐가 내일의 주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들을 계속 살피는 어떤 전략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